서럽다니. 아이고, 별소리를 다 하는구나. 아범이 왜 준상이를 탐탁지 않아 해?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. 이사장 되는 것도 그렇잖아요. 한석훈 이사랑 계속 비교하고. 그냥 준상 씨한테 맡기시면 될 일을. 그건 내가 한 거다. 재단 한 선생한테 맡기라고. 네? 은혜를 갚으려고 한 일인데 이제는 재단에 한 선생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됐고 이사장이야 누가 되든 그건 새아가가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할 일은 아니야. 회사라면 문제가 다르지만. 회사는 다르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? 회사는 아범 뒤 이어서 준상이가 맡아야지. 할머님은 정말 그 사람을 후계자로 생각하는 거세요? 또 누가 있겠니? 아범도 나도 그런 생각이니 새아가가 많이 도와야 한다. 알았니? 걱정 마세요, 할머니. 제가 준상 씨 열심히 도울게요. 어머니. 어, 일어났니? 예. 인삼차 타려 왔는데 새아가가 먼저 내왔네요. 부지런하게. 할머님이 드실 건데 해야죠. 어머님도 해드릴게요. 응? 아니야, 괜찮아. 어머니, 혹시 불쾌한 거 있으세요? 그런 거 없다. 근데 내 안색 살피며 눈치 보는 것 같아. 별로구나. 준상 씨 후계자 얘기하는데 얼굴이 굳어지시니까 눈치를 보게 되네요. 지금 그 말은 내가 준상의 후계자 되는 거 싫어한다 그 뜻이니? 허, 나 전에 몰랐는데 아주 경망스러운 애구나. 어머니. 그 문제는 할머님 아버님도 내 앞에서 함부로 대놓고 말씀만 하신다. 눈치를 본다니. 만면으로서 품위를 지켜. 봐도 못 본 척, 알아도 모르는 척. 알겠니? 경마? 품위? 금사람 엄마인 걸 다 아는데 과거도 있는 사람이 누구한테 지금...